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것이 뭘 뜻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페리스, 토니 로빈스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들이 자기관리의 강력한 습관으로 이것을 해왔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가진 이 엘살바도르에서는 마약과 갱스터들에게 노출돼서 척박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이것을 도입한 후 기적적인 스토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눈치 채셨나요? 이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뇌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K-명상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지난 2016년 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이 있었다. 최고 길이 펼치는 경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그 결과 알파고가 인간에게 4승 1패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과학의 발달로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하게 된 세상.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눈앞에 둔 21세기.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내면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걸까? K-POP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자존감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 해답을 뇌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모교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뇌교육 수업을 모두 이수했다. 명상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교육, K-명상. K-명상의 한류를 도모하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통합헬스케어학과 양현정 교수를 만나본다. 네, 양현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통합헬스케어학과 학과장 양현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하실 때 뇌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뇌과학은 조금 익숙해도 뇌교육은 좀 생소하거든요. 이 뇌과학과 뇌교육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과학적인 툴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분자 세포 레벨에서 연구를 한다면 분자 신경 생물학이 뇌과학이고 인지 레벨에서 연구한다면 인지 신경 과학이겠죠. 그런데 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뇌를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 그리고 시스템적, 그리고 인지적 레벨에서 뇌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고 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뇌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뇌를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아 개발을 하고 자기 탐구, 자기 성찰을 하는 교육의 분야입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분야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더 크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좀 접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뇌교육을 어떻게 접했고 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뇌교육을 접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학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뇌신경과학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텍스트를 보거나 뭐 논문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뇌교육 명상을 접하고 이것을
것을 기전을 이해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국내에는 그런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됐었을까요? 어떤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저는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네, 다. 네, 해외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배운 걸 지금 국내에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런 과정에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정부가 최근 신한류 지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K-POP과 K-드라마 이런 것처럼 대중문화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한류를 모색하는 시점에 K-명상을 수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 뇌교육 융합학과 양현종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세계적인 연구소죠.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분자 신경과학 분야를 좀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명상 또 통합 헬스에 대한 뭐 연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명상이라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자기 개발, 뭐 수양, 뭐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과학자가 연구하는 명상은 좀 어떤 학문인가요? 네. 세계적인 명상 연구자 중에 존 카바츠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MIT의 분자 생물학 출신의 박사 출신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현상을 분자나 세포 레벨에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명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 현상을 개체 레벨에서 인간 개체 레벨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개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자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분자 신경 생물학의 분야를 연구하였지만 현재는 연구 분야가 확대되어서 인간 개체 레벨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뇌 과학, 뇌 교육 또 다른 분야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한 연구의 범위를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동기 뭐 이런 건 좀 있었을까요? 하지만 뇌 신경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네. 이제 우리가 정신의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 건강이나 이러한 뭐 인지나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관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뇌를 통해서 이제 신경계가 정말 모든 이제 뭐 여러분의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뇌에서 멀지만 움직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금방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장 이러한 것들도 다 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분비계를 통해서 혈액이 온몸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뇌와 실시간으로 정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 전체에 그 변화가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런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상 분야의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뭐 동양보다는 서양 쪽에서 이런 명상에 대한 교육, 뭐 연구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우리나라는 이 명상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이제 이런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 오신 연구자분들이 계시고. 뇌교육 명상에 관해서도 지난 10여 년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와서 지금은 이런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실전적으로 이런 명상의 효과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뭐 과학적이고 좀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명상하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좀 마음의 안정 을 좀 취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가 좀 되거든요. 이 명상으로 정말 사람의 뇌가 좀 변화하는 걸 좀 볼 수가 있나요? 네, 사람의 뇌가 명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주의 집중,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인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서를 조절하는 것, 이러한 것에 관련된 뇌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뇌교육 명상에 관한 이제 뇌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서울대병원과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 명상자와 일반 이제 인의 뇌를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정서 조절과 관련된 뇌 부위가 특히 이제 변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정서를 뇌에서 이런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에 정말 뭐 구조적인 변화라는 게 실제로 좀 있었던 건가요? 네. 그 구조적 변화는 어떠한 그 뇌의 앞부분에 있는 뇌측 전전두엽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평상시에 건강한 뇌에서는 우리 뇌의 중앙에 있는 공포와 분노를 표출하는 편도체라는 부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이 뇌의 앞부분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버리면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한 그룹에서는 일반 그룹보다 이 뇌의 앞부분이 두꺼워져 있다는 것이 보여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서 조절력이 더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뭐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수험생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것은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서울대병원과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이제 공동 연구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제 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온라인으로 네. 10분간 뇌교육 명상을 8주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정과 4주 후 그리고 8주 후에 각각 여러 가지 척도를 측정하였는데 스트레스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일반 그룹보다 이제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의 명상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 감소에 이제 효과적인 이제 결과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의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9분간 명상 움직임을 하게 했습니다. 3주간 그것을 네. 하게 하였고 나머지 그룹은 일반 생활을 영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이제 사전과 사후로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뇌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는데 9분간 이제 3주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업 기억이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한 뇌파도 변화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이제 스트레스 감소와 청소년기의 이런 학업과 관련해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정보겠는데 네. 하루에 9분의 명상으로도 기억력이 좀 더 뭐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군요. 작업 기억에 향상되었죠. 네.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좀 그런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한 번의 연구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의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그냥 그럴 것 같긴 한데 차분해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계속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것은 이제 명상 움직임이나 명상과 관련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국내에서 우리 좀 정부 기관에 뭐 산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이런 명상이나 뭐 뇌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좀 그 기관은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 봐요. 네, 아직 명상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강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뭐 명상을 통해서 좀 뭐 많은 좀 학문적인 또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다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스트레스 정신적인 부분 말고 실제 육체적인 뭐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체에 관한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서와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불안의 감소나 우울 그리고 뭐 통증의 감소 그런 스트레스의 감소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져 있고 삶의 질 향상, 뭐 수면의 질 향상, 기분의 개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혈압이나 갱년기 증상의 감소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나이가 든 성인에게 있어서 노화의 지연이라는 부분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이제 효과적인 툴로서 앞으로의 적극적 활용과 더 체계적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명상 뭐 쉽게 말하면 뭐 K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외에 또 수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의 비누스 대학으로 이 뇌교육 명상이라는 과목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 8월 1일 저희가 이제 줌 화상으로 이런 이제 온라인 공개 강좌를 하였고 5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26일 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네. 현재 456명이 등록을 하였고 9월 1일부터 이제 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몸이 따뜻해졌다, 이제 매일 하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셨고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서 호기심 많은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양에서도 이런 명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만든 K명상 이런 커리큘럼도 이미 뭐 교육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좀 뭐가 좀 다를까요? 뭐 서양에서의 이런 명상과 우리 K명상과의 뭐 차별화점 같은 게 있을까요? K명상은 우리나라 한국의 고유 선도 명상을 현대인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그런 네. 이제 명상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의식과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 몸과 마음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와 그리고 자기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로도 우리 K명상이 수출도 되고 했는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좀 간단하게 좀 이 뇌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뭐 하나를 알려주시죠. 네, 간단하게 전신 두드리기를 같이 해보실 것인데요. 아까 동작과 의식과 호흡의 일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흡을 처음부터 조절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동작과 이제 의식을 일치시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바닥을 스캐너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진단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몸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활용하셔서 이 손바닥이 스캐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건드리시면 이 어깨 부위에 골격이 보이시고 뼈가 보이시고 혈관, 네, 혈액이 보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상상을 활용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깨에 근육이 보이시고 자, 팔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등, 손등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손바닥의 열감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팔의 다른 부위죠. 다 치면서 내 쪽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 부위, 목 부위를 두드리겠습니다. 목 부위를 두드리면서 목이 어느 정도 뻐근해 있는지 목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가슴. 스트레스가 많으면 가슴 부분에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숨을 깊게 두 번 쉬어보겠습니다. 후 하고 한숨을 쉬고 다시 한번 후 하고 한숨을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부 부위에 있는 장기를 연상해 보겠습니다. 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위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간이 어떻게 보이는지 췌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장의 겉표면 그리고 장의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을 약간 뒤로 가지고 오셔서 신장, 허리 부분, 신장 두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반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골반. 네, 원래는 다리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복부로 10번만 두드려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의식을 복부에 두시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 다음 천천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네,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복부로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신 네. 두드리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이제 몸에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해보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몸의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네, 되는 거군요. 이것이 의식과 동작을 일치시켰을 때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할 때 그 좀 더 집중하면 도움이 좀 더 되겠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 상상력을 이제 100분 활용을 하여서 네. 의식을 몸에 두는 것, 이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뭐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해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몸을 치고 뭐 쓸고 하다 보면은 좀 몸에 열이 나면서. 그렇죠. 예, 혈액순환이 네. 좀 더 될 것 네. 같은 생각은 좀 네. 드는데. 네. 예. 뭐 워밍업 같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매일 꾸준히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한 가지를 보여드린 것이고 뭐 호흡과 그리고 명상을 이제 병행해서 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말고 좀 이건 지금 이제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는 좀 이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화를 좀 참고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화 많잖아요. 좀 마음을 다스리는 좀 간단하게 다스릴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언어의 네. 사용을 네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말을. 네, 언어의 사용이라고 이제 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언어의 사용이지만 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 말의 형태, 지금 무슨 말을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의 의식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그 의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라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이제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좋은 말을 들려줄 수 있는데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하나의 팁은 의식을 아래로 두는 것입니다. 의식을 아래로 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말이 어려운데. 네. 네. 하복부에 의식을 두거나 이제 그 하반신에 의식을 네. 두거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 것인데 네. 여러분들이 걷기를 할 때 걷기 자체도 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충분히 자신의 동작에 두면 걷기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맨발로 예를 들어서 모래 사장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래에서 느껴지는 발바닥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열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촉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 모든 발바닥의 느낌에 자신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 자신의 발바닥 부근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머리는 클리어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이 하복부에 의식을 집중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훈련을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을 하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하복부에 풍선이 있다. 뭐 따뜻한 태양에 풍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숨을 들이실 때 이 하복부에 태양 풍선이 이제 팽창을 하고 숨을 내쉴 때 이것이 수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느껴보시는 것입니다. 의식을 집중해서 하복부의 움직임을 가만히 느껴보시면 이러한 훈련을 계속하시면 이제 그 이 하복부의 의식을 두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 조절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 하복부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좀 상상만으로 좀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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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더니 이 뇌교육이 인간 고유의 이 역량을 좀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뇌교육이 갖는 가치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시대에는 이런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일들이 이런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경우 인간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 직업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외적 환경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 본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시대에 인간 가치 회복의 교육의 툴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교수님이 몸담고 있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해외에서는 BTS 대학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K-POP뿐만이 아니라 이제 K-명상까지도 더 명성을 얻고 더 큰 역할을 해줄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뭐 학자로서 우리 교수님의 포부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2025년에 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증가하는 질환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화 지형과 관련된 분야가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상과 관련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하여서 이런 이제 사회가 직면하게 될 그 노화 관련 질환의 예방 이러한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싶고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이 사회의 팽배에 있어서 지금 불안 정서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이런 정서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이제 연구에 주력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각 업계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명상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네. 한국 고유의 선도 명상을 뇌 과학과 접목해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K명상의 성과로 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한류 선도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자, K-POP을 넘어서 K-명상 역시 글로벌 한류 신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뇌교육 명상은 뇌기능을 높이는 뇌훈련법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뇌를 활용해서 자신의 내면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으로 이끕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함과 불안,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뇌교육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